자녀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코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기다리고 계시죠? 화요일은 부모 특강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화요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심란하게 비가. 오늘 방송 전에 보니까 긴급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제가 또 방송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애기들 잘 갔냐? 잘 챙겨주더라고요. 거기 비 다 젖었대요, 저 신발이랑 양말이.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어, 그쵸? 그럼 그러니까. 난 갖다 줄까? 좋은 아빠. 갖다 주지 말아요, 집 사람이 키우라고. 여러 가지 생각한다니까, 이 프로그램 하면. 아니, 산사태 위험도 있고,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오늘은 TV 앞에서 EBS 부모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만들어갑니다. 부모 필살기.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뻥 뚫어주실 귀한 강사님이 오셨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댓글창 활짝 열면서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댓글 창! 오늘도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라이프코 부모 필살기. 자, 화요 특강인데요. 자, 오늘 오실 분은요. 네. 국책연구기관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 KBI의 전문연구원으로 있는 분입니다. 뭔가 지적인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특별한 분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예감? 저는 그런 지적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너무 지적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약간 반대한테도 끌리는데. 보면 달라질 거예요. 마력의 입담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실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정호 강사님! 와, 반갑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지적이긴 한데, 지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외모가 푸근해. 일단 푸근해. 일단 푸근해. 예. 제가 보기에는 저 사진이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실제 외모는 아주 푸근하시고, 감사합니다. 편안하시고, 약간 고프로 네. 같은 편안한 느낌인데요. 아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랑 같은 과예요? 이렇게, 뭐가 난 데가 없어요. 사람이 가게진 데가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편안한 입담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 오늘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영상통화 열려있으니까요. 지금 안내되는 번호로 오늘 전화도 많이 걸어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오늘 강사님. 네.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미래 인재. 예. 사실 요즘 뭐 우리 사회 대표적인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취업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정말 관심 있어가지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 라이프코 부모에서 실시간 투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알죠. 저희 주제 늘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요? 주제 공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EBS 핀으로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을 열고 왼쪽 아래 있죠? 댓글창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투표하기를 누르시면 주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10시 20분까지 투표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일에 쌓여있어 오늘.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요? 주제를 밝혀줘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제를 공개를 안 해서 네. 이 폰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게요. 주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투표를 못 하시니까 오늘은 그냥 투표 공개해 주신 역할로 그래요? 결과 공개해 주시고 기다려야 역할로 되는군요. 오늘은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댓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미래에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앞날도 모르는데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 미래 직업도 궁금하지만 부모로서 내 직업을 갖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군주님, 별풍망님, 혜이지님 다 그런 힘냅시다. 그렇죠. 미래가 궁금해요. 아니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박정호 강사님이 전하는 우리 아이 미래 인재로 키우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사실 미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관 단어가 뭐냐면요. 불확실성.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아마 댓글도 쭉 봤더니 네. 걱정된다, 근심 걱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이지만 사실 자녀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도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를 그동안 어떻게 조망하면서 아이들에게 미래 특히 유망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것 직업들을 우리가 추천했었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뜨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들을 보면요. 뭐 드론 전문가, 네. 3D 프린팅 전문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빅데이터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직업의 종류는 사실 10년 전에 우리가 이름조차도 몰랐죠. 몰랐어.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활동할 20년 뒤에 뭐 20, 30년 뒤를 우리는 지금 그때 유망받을 직업의 이름조차도 또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진단하고 아이들에게 추천할 때 어떤 직업을 추천해야 될지 자체도 일단 모르는 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미래학자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과연 미래를 어떻게 진단해서 어떤 직업을 추천해 줬을 것이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또 여기서도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도요, 미래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같은 직업인데, 한 학자는, 정말 이게 미래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직업이다. 네. 라는 식으로 친속을 하는가 하면, 네. 또 다른 학자는 그거부터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아마 고액 연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펀드 매니저. 네. 펀드 매니저. 한 미래학자들은요, 한 축에서는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니 또는 알파고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펀드 매니저가 분석하는 그것들이 기계나 어떤 데이터 처리로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투자라는 게 그렇게 분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는 미래에도 유망한 직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보고 단지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직업이라는 게 그렇다면 지금 유망한 직업, 지금 괜찮은 직업을 하나 추천해 주는 게 방법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직업 관련한 통계에서요.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수 쪽입니다. 바로 운전과 관련된 일이죠. 그런데 이 운수와 관련된 직업은요. 10년 안에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도 많다라는 진단이 있어요. 왜요? 우리 그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래 기술 중에 하나가 무인 자동차잖아요. 바로 무인 자동차가 일어나면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거예요. 일단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도 어떻게 될지 잘 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리운전 우리 부모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버님들도 계실 텐데 대리운전 부를 필요가 없죠. 직접 이제 자기가 누르면 무인 자동차로 오니까요. 이처럼 지금의 직업의 상황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우리 애한테 추천해 줄 것이냐. 저는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해야 될 것은 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야 이게 좋대 누구 얘기를 듣고 추천하기보다는 어떤 미래에 변화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네. 기대됩니다. 지금 네. HBS님도 어떤 미래든 대처할 수 있는 본인의 자주성과 용기를 심어주는 게 기본이겠죠? 역시 부모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이 정도예요. 수준이 높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신가? 자,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대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요. 네. 그중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길러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필살기인 거죠? 네, 필살기입니다. 예. 첫 번째 필살기, 아날로그 감성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키워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력이 키워지려면 더욱더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 뭐 아마 많은 부모님들도 같이 공감할 사람 세 분을 꼽아보자면요. 우리 스티브 잡스, 우리
아이폰이라든가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많은 전 세계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주로 퇴근 후엔 집에서 무슨 자기가 만든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네. LP판으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빌 게이츠가 또 하나의 대척점이 있는 네.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 역시도 가장 IT 혁신적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직 그냥 책들을 봐요. 그다음에 투자의 귀재,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가장 많이 읽는 네. 워렌 버핏 역시 네. 마찬가지고요.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갖게 되는 거냐 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보도가 하나 있는데 로봇으로 초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그동안 일본 여행 가면 네네. 초밥을 일본의 어떤 장인이 맛있게 만들어서 네. 먹는 맛집 그런 투어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본에서 그게 보도가 된 게 이제 초밥을 로봇이 만들어서 뭐 몇 시간 안에 몇만 개의 초밥을 만들고 그리고 에러도 없다 이런 게 보도가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어느 초밥집을 갈 때 로봇이 만든 초밥집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아 우리 정종철 네. 방송인은 겨자를 좀 소스를 좀 더 많이 넣는 걸 좋아하고 고깃살을 두툼하게 써는 걸 좋아하니까 이번에 그렇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서로 감성을 교감하고 하는 걸 더 그런 스시집을 가시겠어요? 후자죠.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술을 대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은 아마 대체되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바로 뭐 있습니까? 우리 요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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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있잖아요. 셰프. 이 셰프 같은 경우도 저는 그 트렌드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참 멋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고용 관련한 강의였거든요.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해서 찾아가 봤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모여서 담배 피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서 어떤 분들이세요? 여쭤봤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모 S 대기업에 굉장히 간부 사원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재취업을 위한 이런 강의,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길래 어떻게 되신 거냐 했더니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브라운관 TV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요즘 브라운관 TV가 아니라 어떤 풍경이신지요. 네네. 바로 그 기술의 트렌드를 쫓아가서 계속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계속 지속적인 혁신을 해야 돼요. 근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활용한 직업군에서는요, 계속 그게 축적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내 노하우,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서도 끝까지 필살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분야는 아날로그적 감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럼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해주면 되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네? 첫째 초등학교 때는 어떤 걸 좀 해주길 바라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러 가지 재능을 두루 좀 익힐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게 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사결정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미술적인 감각 또는 음악적인 감각, 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초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는 바로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전인적인 그 교육 아유 너무 뻔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인문학 전공자만을 별도 채용하는 채용 공고가 난 적이 있어요. IT 첨단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인문학 전공자만 따로 뽑는다? 바로 우리 앱을 하나 만들거나 게임을 하나 만들 때도 인문학적인 깊은 소양이 있어야 그러네요. 뭔가 전달력 있는 내용이 생기잖아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인 구글 있죠. 네. 구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3년 동안 6천 명의 인문학 전공자만 따로 뽑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혁신 기업에서도 우리가 뭐 아날로그적인 감성만 키우면 우리 애가 전통적인 산업군에서만 활동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것,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 이것은 아주 프론티어한 우리 혁신 기업들에서도 많이 찾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엔 이런 다양한 전인적인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냐.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에서 제 사수분께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저한테 두 가지를 여쭤보더라고요. 하나는, 너는 네가 가진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텐데 네 단점을 계속 보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네 그 설계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의 단점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장점을 좀 더 배가시키는 형태로 네가 사회생활 앞으로 개척할 거냐, 둘 중에는 어느 걸 선택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다. 그렇죠. 네. 저도 어떤 내 단점이 끝까지 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도 되면서 단점, 뭐, 그냥 그때는 똑같은 얘기 했어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 그 직장 상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장점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비유를 들었던 게요. 네가 말주변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떨어져서 뭔가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걸 네가 억지스럽게 키워가지고 영업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 부서에서 일을 해봤자 네 성과라는 것은 평균적인 걸 거라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우리 정종철 방송인 같은 그런 진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을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니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 그 분야를 그렇게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출했었을 땐 네 성과도 평균적일 가능성이 있고 너의 사회적인 위치, 보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수반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누구라는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때 얘를 전인적인 교육에 노출시키면서 우리에는 어느 쪽에 강점이 있고 어떤 거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그쪽으로 이끌어가야하는지 한번 뭐 그냥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좋아하는 분야, 우리 애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속칭 전도 유망한 분야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걱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애가 막걸리 전문가가 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방송에 출연할 때 막걸리 전문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자기가 막걸리의 전문가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랑 지금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졌대요. 그래요. 옛날 우리 막걸리 그러면 탁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뒤에서 마시는 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웰빙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달라졌대요. 해외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류가 이제 한식과 연관이 되면서 해외에 또 이렇게 강의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 유망하다는 게 과연 우리가 속단할 수 있을까? 옛날 것은 계속 구태연한 것을 머무를까? 그것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또 한 분야의 사람도 만났는데 그분은 도예가였어요. 도예가 하면 아주 전통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제가 최근 본 분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버시나 했더니 요즘 우리가 커피숍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 참여하고 나면 반드시 주는 기념품 뭐 있죠? 그 머그컵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도예가들이 그런 머그컵을 디자인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가장 각광받는 상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무기, 아날로그적 감성을 키우는 것을 등한시에서